와, 진짜 이두 분의 듀엣을 저희가 또 보게 됐네요. 두 분의 무대는 정말 명불허전이었어요. 막 소름이 정말 기억하겠습니다. 좀 진심으로 진심으로 즐거웠어요. 행복했어요.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두 분의 실루엣부터 이 분위기 너무 아름다웠고, 신효범 선배님, 권인환 선배님 다 가요계 전설 아닙니까? 비 오는 날의 수채화, 낯널 사랑에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시대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이시잖아요. 오늘 뭐 어김없이 발휘를 하셨던 것 같아요. 너무 멋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권인아 형님의 그 빨간 쇠터를 입고 나오셨던 옛날 무대가 기억이 나요. 쇼킹했어요. 음악도 되게 되게 앞서갔고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때 그 무대를 보면서 야, 정말 저분 언제 한번 볼수 있을까? 그러다 어느 날 김영석 씨를 스튜디오에서 딱 만난 거예요. 내 앨범 녹음하는데 피아노로 딱온 거예요. 세션으로. 저는 꿈을 이뤘어요, 그때. 진짜. 그때 같이 이제 세션맨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고 이럴 때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형서야, 열심히 해라. 형서야, 열심히 해라. 네,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권인아 선배님 실제로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무대에 서는 사람이지만 너무 멋있다. 그리고 지금 그 복숭아뼈가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지금 그 로퍼 사이에서 저는 꼭 그렇게 나이 들고 싶다 생각했고. 저는 원래 이 곡을 원곡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듣고 연습도 이 곡으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이하이 씨, 네, 그죠? 한숨. 근데 이제 선배님들의 무대를 보고 되게 다른 그런 느낌을 받고 되게 그림을 보는 것 같았어요. 만났을 때. 쭉 벽이 올라가고 얼굴을 확인할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? 아니 저는 이 목소리가 변조돼서 들리잖아요. 예. 누군데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거야 도대체. 변조한 소리가 너무 해서. 그래서 나도 들으면서 네. 아니 목소리가 왜 이러지? 그래, 변조가 변조라는 된대요. 생각을 못하고요. 네. 뭐야 이거 목소리가 도대체 이런 목소리 가수가 있었어? 짠 권인아 선배님이시더라고요. 네. 아, 너 얼굴 딱 보는데 왜 이렇게 반갑냐? 네. 늘 반갑죠 뭐. 네. 우리 듀엣을 한 20년 넘은 됐죠. 것 같아 해본지요. 네, 옛날엔 참 자주 했는데. 네, 제가 어릴 때. 그게 몇년 전이었어요, 선배님? 90년대. 90년대면 거의 30년. 그렇죠. 전인데. 90년대 초중반에 우리 되게 늙어 보인다, 오빠. 추는 태어나기도 전이잖아. 네. 그랬대요. 지금 없을 때. 저도 막 태어나자마자니까. 그럼 내가 이적 씨한테 반말해도 되겠네. 얼마든지 하세요, 누나. 이제 저희는 근데 좀 활동 시기도 짧고 각자 다른 대기실을 써서 다른 선배님들이나 다른 동료분들이랑 친해지기가 어렵거든요. 혹시 두분 어떻게 친해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우리요? 네. 그냥 뭐 그때는 대기실이 하나예요. 예, 거기에 MC 출연자들 다 같이 있어요. 그때 뭐 가왕이라고 그러는 조용필 선배님도 다 거기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승철이 뭐 신승훈 이런 친구들 다. 그뭐 자연스럽죠 뭐 얘기가. 지금보다 그때가 공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엄청 엄청 공연이 많았어서 자주 뵐 기회도 많았고 그러면서 아주 익숙하게 뭐 조언을 듣거나 그리고 뭐 오빠 밥 사줘 뭐 이런 거 하고 그럴 수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. 아유, 똑같다, 야. 참, 만나면 오빠 그러면서 이렇게 한대 때리거든요. 얼마나 아픈지 몰라. 네, 그때 좀 많이 때렸어요, 제가. 그때 효범 씨한테 많이 혼났어요. 혼은 얼마나 맞으셨길래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. 오빤 연습을 왜 이렇게 안 해와. 아, 가사를 안 해와.